부모님 반대 이겨내고 결혼하면서 눈물 펑펑 쏟은 강경준, 장신영. 인사이트 문세윤 기자 강경준, 장신영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많은 이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지난 7일 SBS 동상이몽 인원은 내 운명 제작진은 오는 11일 방송되는 강경준, 장신영 부부의 모습이 담긴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강경준과 장신영은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출중한 비주얼을 뽐내고 있다. 그들은 결혼식장에서 혼인서약서를 함께 읽어 내려가며 동시에 눈시울을 붉혔다. 감정이 북받친 두 사람은 눈물로 인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계속 흐르는 눈물의 말을 잊지 못하는 장신영 대신 강경준은 서로를 아끼고 누구 하나 소원해지지 않는 저희 셋이 되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라며 말을 끝마쳤다. 어려움 속에서 결혼에 성공한 강경준, 장신영 부부는 지난 세월이 떠오르게라도 했는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이들은 2013년 JTBC 가시꽃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스타 커플이다. 이들은 부모의 결혼 반대 속에 힘든 연애를 이어갔다. 슬하의 아들 한 명이 있는 장신영과 총각 강경준의 연애를 보는 일부 누리꾼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이들은 이전에 동상이몽2의 예비부부로 함께 출연하여 프로포즈와 양가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5년이란 세월 동안 연애를 해온 이들의 사랑을 결국 부모가 인정하며 결혼을 승낙해주었다. 이들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잠시 하차했던 동상이몽2에 복귀해 연애가 아닌 결혼 생활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함께 살게 된 장신영의 아들과 한 가족이 되는 모습도 그릴 예정이다. 오는 11일 동상이몽2 방송에는 지난 5월 결혼한 강경준과 장신영의 결혼식 현장 비하인드부터 본식까지 공개된다.